네, 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의 테크를 말하는 에디터 트리치입니다. 오늘은 오즈모 액션을 갖고 테스트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손도바이로 불리우는 기능을 지금 테스트로 나왔는데요. 보통 사람이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오즈모 액션을 들고 뛰거나 그런 테스트는 많이 봤는데요. 저는 차에다가 장착해서 차의 흔들림을 얼마나 오즈모 액션이 잡아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스트헤드를 킨 상태에서 4K 60프레임으로 차에 장착하여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라스트헤드를 끈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HDR 동영상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바로 오즈모 액션입니다. 될 것 같아요, 이제. 액션캠 전용 액세서리 석션컵에 오즈모 액션 연결하고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여 차량 소통이 비교적 적은 도로에서 비슷한 속도로 동일 구간을 주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오즈모 액션 4K 60프레임 설정, 라스트헤드를 켠 상태로 차량 주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테스트입니다. 달리는 차량 밖 풍경을 보면 흔들림 없이 주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차량 앞 보닛 부분을 보면 차량이 흔들리는 가운데 오즈모 액션은 안정적인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동영상 4K 60프레임 설정, 라스트헤드를 끈 상태로 차량 주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테스트입니다. 이 영상 또한 4K 60프레임 설정이라 큰 흔들림은 없어 보이지만, 이 장면에서도 차량 앞 보닛 부분을 보면 차량의 떨림과 동시에 영상이 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는 오즈모 액션 HDR 동영상 4K 30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차량 주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테스트입니다. HDR 동영상 설정에서는 우리가 흔히 손떨방이라고 부르는 락스테디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이 흔들림이 있지만, 밝고 어두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상이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햇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영상 밝기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약간 어두운 공간에서 촬영했다면 일반 동영상보다 색감이 풍부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4K 60프레임 라스트헤드 켠 상태와 끈 상태를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60프레임 설정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흔들림 비교가 크게 될 수 없겠지만,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차량 앞 보닛 부분과 풍경을 동시에 보면 영상의 흔들림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 락스테디를 켠 상태와 4K 30프레임 HDR 동영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스테디 설정에 따라 영상의 흔들림 차이는 있지만, HDR 동영상이 일반 동영상보다 밝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영상은 빛 조도가 매우 밝을 때보다 조금 부족할 때 풍부한 색감을 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손도방 기술이 카메라에 적용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최근 출시된 카메라는 손도방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흔들림 없는 고급스러운 영상을 촬영자는 원하고 시청자도 원합니다. 오즈모 액션에 적용된 손도방 기술 락스테디는 일반 영상 촬영 때보다 안정된 영상미를 보이고 있고 HDR 동영상은 풍부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락스테디를 켜고 끄는 설정으로 극적인 상황 연출 또는 부드러운 영상 연출, 촬영 환경에 따른 사용자 맞춤 설정을 할 수 있어 좋았고 HDR 동영상은 풍부한 색감을 요하는 풍경 영상 촬영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주행 영상에서 극적인 영상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오즈모 액션은 안정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에 촬영 카메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전면 스크린에 있어 셀카 촬영 시 내 구도,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브이로그형 카메라로 손색이 없습니다.